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이번 저녁 빚진 거 일주일 동안 얻어먹으면 되죠 뭐. 그래 미안하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안 되겠다 아쉬워서. 그냥 회장님한테는 갑자기 무슨 일 생겼다. 선배님 잘리는 건 좋은데 전 싫어요. 김상무가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면 같이 가도 좋을 텐데. 아유, 경영이 어쩌고 방송이 어쩌고 그런 말들만 하실 거잖아요. 그렇잖아도 아나운서들 맨날 하는 말이 누가 죽었고 오늘은 무슨 난리에 무슨 사고가 터졌고 주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아유, 다 딱딱한 말들 뿐인데 저녁 먹으면서 또 그런 소리 들으라고요? 게다가 상무님하고 회장님 앞에서? 저 저녁 다 체합니다. 들어갈게요. 굿나잇.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저희 그 MBS에서는 보도 교양 쪽이 약해서 말입니다. 이 편성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던데 잘 안 되더군요.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글쎄요, 두 분이 계속 말씀 나누시죠. 사업 얘기는 골치가 분명입니다. 그래도 방송을 하려면은 공용성을 생각해야지. 수익성이 없는 이 보도 교양 쪽은 투자를 계속해봐야 그렇습니다. 특히 보도 쪽은 뭐 사람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지국이라든가 지방국 이런 시설 투자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말하자면 그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투자는 만만치 않고 나오는 건 없고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만. 수익이 없으니 투자도 없다. 얼마 전에 윤태호 아나운서를 만났습니다. 아, 그 사람이라면 시티 안에서 얼마 전에 풀이 선언한 사람 아닌가? 물건을 살 땐 포장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에 끌려 많이 사주기만 한다면 내용물에 투자할 자금이 확보되는 거죠. 그렇군. 뭐 역시 뉴스의 포장은 앵커들이지. 일단 뉴스의 시청률을 올리고 주주들을 만나 장기적인 투자에 들어간다. 그 윤태호 외에 또 누구 만난 사람 없냐? 김남희 아나운서도 한번 만났습니다.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쪽 일은 그 형체한테 맡기도록 하지. 아, 예. 술 한잔 간단히 했으면 하는데 준비 좀 해줘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술은 저번에 드시던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 예미사님 오셨는데 이리로 모실까요? 아니요. 피아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